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109페이지 그죠? 109페이지. 대리 그죠? 대리. 대리인데 그죠? 자, 여러분 대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은 뭐 시스템 그지? 무슨 템? 시스템을 잘 그 생각한.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법률행위, 그죠?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그죠? 여러분, 법률행위다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계약, 그죠? 법률행위 하면 무슨냐? 계약. 계약은 몇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하잖아,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이 하는데, 우리 갑과 을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거든. 어느 한 사람을 뭐로 삼는다? 기준.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 여기 갑과 을 이렇게 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갑을 기준으로 삼는다 말이지. 갑을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죠.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조? 103, 104조인데 103, 104조에서는 갑을 무슨 자라고 그러고 급여자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자? 수익자. 그지? 103, 104조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번 주에 한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갑을 무슨 자?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라 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대리에서는 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갑을 뭐라고 그런다? 본인이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갑. 그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누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본인과 누가 해야 된다? 빨리 상대방 해야 되거든. 근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누구를 선임합니까? 대리인을 선임한다. 그지? 그러면 대리인과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한다. 그지? 그걸 이걸 이제 그래서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면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합니까? 삼면. 그걸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이걸 대리의 무슨 관계? 삼면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대리에서는 요 삼각형이 꼭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이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그 다음에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효과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를 대리의 무슨 관계? 삼면관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좋다. 어쨌든 이 대리 요 삼면관계가 됐고, 그 다음에 요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누가 한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책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지? 그럼 여러분 대리인이 누굴 대신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하고 하는데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집니다.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죠? 자,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하는데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뭐 효과가 기소한다. 됐습니까? 이게 대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판단 결정은 누가 하지만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하지만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요 대리인이 나중에 하겠지만 본인의 생각과 달리 결정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고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근데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빨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소한다. 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대리인이 그죠? 요 그럼 요 대리인이 했을 때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자 누가 시켜야 됩니까? 본인이 시켜야 되죠.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걸 이걸 무슨 행위? 수권 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됐습니까? 자 여러분 저번에 우리 첫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한자. 요거는 무슨 수? 줄 수. 요거는 무슨 수? 받을 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권 행위는 무슨 수다? 빨리. 줄 수, 그죠? 수수인데, 주고 받는 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수권 행위는 무슨 수? 줄 수고.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수친. 맡기는 사람을 무슨 친? 임친.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친. 요 숫자 받을 수. 그 다음에 대리하고 위임하고 또 다른데, 사물을 맡기는 걸 맡기는 사람을, 일을 시키는 사람을 뭐? 위임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이때 무슨 수? 받을 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집을 지어주기로 했단 말이지. 그럼 토지 주인이 건축업자를 선정해서 우리 집 지어주면 2억 주겠다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그걸 건축주라 하잖아요. 일을 시키는 사람을. 건축주를 뭐라 그럽니까? 도급인. 무슨 인? 도급인. 건축업자, 건설업자. 다시 뭐? 건축업자, 건설업자를 뭐라 그런다? 수급인. 그럴 때도 전부 다 무슨 수? 받을 수. 지금 받을 수 몇 개 했습니까? 아까 물건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치인. 일을 사물, 다른 사람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뭐? 수임인. 그 다음에 건축업자, 건설업자를 뭐? 뭐라 그런다? 수급인. 다시 뭐? 수치인, 보관하는 사람. 그 다음 사물을 대신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그 다음에 건축업자, 건설업자를 뭐? 수급인. 그 다음에 무상으로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정여. 무슨요? 정여. 받는 사람을 뭐? 수정자. 이렇게 하자. 주는 사람을 뭐? 정여자. 받는 사람을 뭐? 수정자. 지금 전부 다 무슨 수고? 요거. 받을 수지. 근데 여기서 수권행위, 여기서 수권행위는 무슨 수? 줄 수. 그지? 그러면 이런 내 대신 좀 해라. 이런 수권행위에서 대리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이라고 하냐면 임의 대리인이다. 그러고. 되겠습니까?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여러분 법정 대리인이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앞으로 법정 나오면은 넉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다시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자, 그러면 임의 대리는 누가 직접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 그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한다. 그럼 팔이 두 개 있는데 팔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이건 사적 자처의 확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자처의 확장? 사적 자처의 확장이라고 그러고. 근데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된 사람? 빨리 법률 규정. 그지? 근데 법정 대리는 주로 본인이 능력이 부족하더라 말이지. 본인이 능력이 뭐하더라? 부족하더라. 그럼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 법정 대리인.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구다? 친권자다. 부모다. 그지? 그래서 항상 제한 능력자는 무슨 대리인이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는 주로 본인의 능력이 뭐하다? 부족하다. 누굴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뭐한다? 사적 자체의 무슨 충? 보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임의 대리인은, 자, 요, 어쨌든 요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지기 위해서는 임의 대리에서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뭐? 법률 규정. 맞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그래서 요 대리의 종류에서는 임의 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리인이 가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대리다 이랍니다. 무슨 대리? 능동 대리. 자, 대리인이 가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대리. 그죠? 대리인이 적고. 그럼 능동 대리에서는, 자, 그러면 대리에서는 본인이 누구다 하는 게 표시돼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됐습니까? 본인이 누구다 하는 게 표시돼야 된다 안 된다? 돼야 된다. 그래야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그러면 자, 능동 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냐면 대리인이 가서,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라고 누가 본인을 표시하느냐 하면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누가 현명합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합니다. 됐습니까? 누가? 대리인이 본인을 어떻게 한다? 현명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수동 대리가 있는데, 무슨 대리가? 수동 대리가 있는데, 수동 대리는 요 대리인이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아 놓는 대리를, 다시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아 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란다? 수동 대리. 됐습니까?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아 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란다? 수동 대리라 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자,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줄 때,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이, 본인에게 주는 거야. 누가? 상대방이 본인을 어떻게 한다?
표시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대리는 임의 대리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된 사람. 그 다음에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대리.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대리인. 수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상대방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능동, 수동 아무런 말이 없으면 능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할 때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하면 뭐? 오. 근데 모든 항상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OX, X. 모든 항상 하면 그때는 뭐도 생각해야 된다? 수동. 수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상대방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대리에서는 자,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그다음 능동 대리와 뭐 수동 대리 하고 그다음 또 자, 유권 대리와 대리 종료하고 있습니다. 유권 대리와 무슨 대리?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권 대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 늑자. 유권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가 있거나 수권 행위가 있거나 무슨 행위가 있거나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고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했을 때 이걸 무슨 대리? 유권 대리.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집니다. 유권 대리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합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집니까? 빨리 본인. 근데 무권 대리는 이게 아예 없다. 삼각형 안에서 전부 다 아예 없다. 무슨 행위도 무슨 뭐도 없고 빨리 늑자.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요 대리인이 누굴 사칭해서? 본인 사칭에서 했다. 본인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에게 효과 기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 안 한다는 말은 무효. 무효. 그래서 무권 대리는 무슨 행위도 없고 빨리 늑자. 수권 행위도 없고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대리인이 누구를 사칭해서 본인을 사칭해서 했다?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무권 대리입니다. 그럼 무권 대리는 원칙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효. 무슨요? 무효. 그치? 그러면 요 무권 대리는 원칙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빨리 조금도 없다. 그치? 그걸 나중에 하겠지만 요 훔쳐내어 뭐네요? 훔쳐내고 위조하여 사칭하여 됐습니까?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뭐 모용하여 도용하여 됐습니까?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이런 말로 오면은 뭐 무권대리다. 그럼 무권대리는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와,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기 때문에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본인의 행위가 뭐 조금 그걸 일반적으로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뭐 법률 규정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자세히 보면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이런 말은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원칙. 되겠습니까? 원칙. 그러나 본인이 책임 안 지려면 어쩌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데 책임지려면 어쩌면 되노? 야, 안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미리 잘했구나 하는 본인의 뭐가? 추인이라는 말을 쓴다. 본인이 추인이 있으면 앞에 사칭인 건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런데 예외 추인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무슨 땅 몽땅 본인이 책임진다. 무슨 땅 몽땅 됐습니까? 무슨 땅 몽땅 본인이 본인에게 효과 기소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가장 기본은 자 대리에서 판단 결정 누구하고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구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소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책을 가지고 한번 보는데 그럼 책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9페이지 맨 밑에 109페이지 맨 밑에 대리의 무슨 관계? 삼면관계 있죠? 대리의 삼면관계는 아까 어느 거? 대리의 삼면관계는 아까 뭐? 빨리. 어느 거?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그지? 그걸 아까 대리의 무슨 관계? 삼면관계다 한다. 이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대리의 본질 별 볼일 없고. 자, 여러분 2번으로 갑니다. 대리와 구별하여야 될 개념. 거기서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건 2번하고 사자하고. 몇 번? 2번. 무슨 자? 사자하고 3번. 간접 대리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사자는 뭐를 사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합니다. 무슨 꾼? 심부름꾼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사자를 다른 말로 전달 기관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무슨 기관? 전달 기관. 자, 여러분 가면 여러분 아까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빨리. 대리인이 하잖아, 그지? 근데 사자는 판단 결정권이 없다 하는 게 대리하고 다릅니다. 그럼 자, 대리는, 사자는, 금방 뭐, 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판단 결정권이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본인이 시키는 대로 전달하거나 뭐 하는 자, 완성하는 자, 이런 말씀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줄 뭐 하거나, 전달하거나 뭐 하는 자, 표시하는데 불가하는 자 나오면은 무슨 자다? 사자. 그치? 사자는 됐습니까? 그럼 걔도 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걔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걔 훈련 잘 받잖아요. 걔 이빨에 바구니에 메모지 넣어가지고 이빨에 물려줬더니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그것도 뭐, 무슨 자가 될 수 있다? 사자가. 그래서 그럼 능력이 없어도 관계없단 말이지. 사람이 아니라도 된. 그래서 사자는 어떤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럼 사자하고 대리의 가장 결정적인 건 아까 뭐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에서는 빨리 대리인. 근데 사자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본인.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리에서는 착오다 아니다 하는 건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사자에서는 착오다 아니다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왜? 사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뭐 하거나 전달하거나 뭐하는 자 완성하는 자 나오면 무슨 자다? 사자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음 중 뭐 대리 어쩌고 저쩌고 하고 딱 해놓고 대리하고 사자하고는 다르다. 그럼 사자를 나타내는 건 딱 한 개 여러분 기억 속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빨리 뭐하거나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사자는 무슨 권이 없다? 빨리 판단 결정권이 없다 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간접대리. 무슨 대리? 간접대리는 민법대리와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민법에는 하나도 없고 상법에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대리는 누가 이름으로 합니까? 빨리 민법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효과 누구? 본인 하잖아요 그지? 그럼 완전히 반대다. 이거는 누구? 대리인 자기.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대리인 자신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이익을 누가에게 이전한다? 본인 이걸 간접 대리한다. 그래서 그 이익 본인에게 이전한다 그거 필요 없고 뭐 아까 금방 누구 자기 빨리 대리인 자기 법률 효과 누구? 대리인 자신에게 기소한다는 거 됐습니까?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한다? 빨리 첫째 줄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 거기서 타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본인을 가리킨다. 거기는 누구를 가리킨다? 본인. 누구? 본인의 이익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빨리?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법률 효과 누구? 대리인 자신에게 기소한 후 이제 본인에게 이전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거기 위탁매매 무슨 매매? 위탁매매 또 하나 밑에 운송대리 무슨 대리? 위탁매매 운송대리는 무슨 대리? 간접대리다. 민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간접대리는 민법대리와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뭐다? 반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있지 않은 거지? 뭐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인데, 여러분 대리는 아까 법률행위를 대리한 데 있잖아, 그지? 그럼 대리는 대리의 적용이다. 원래 대리는 어디에 적용되냐면 제3법상의 법률행위, 제3법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여러분 준법률행위는 적용 안 되는데, 준법률행위 중에 준법률행위 중에서 요거 의사의통지, 의사의통지는 생각을 알리는 거,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사실을 알리는 거, 뭐 이거 필요 없고 이거 외운다. 준법률행위 대표적인 거, 준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요 두 개만 적용한다. 이게 무슨 통지? 무슨 통지? 의사의통지. 그럼 의사의통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의사의통지는 뒤에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이행의 최고, 수령의 최고. 다시 뭐? 이행의 최고, 수령의 최고. 그 다음에 뭐, 채무 승인의 거절, 이런 말 붙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온다. 무슨 최고? 의 최고. 무슨 최고? 의 최고. 그 다음에 간염의 통지는, 어? 말 그대로, 요건 생각을 알리는 거, 요거는 뭐를 알리는 거? 사실을 알리는 거. 그래서 요건 각종 통지와 각종 뭐, 승인. 무슨 통성? 관통성. 무슨 통성? 관통성. 요렇게 온다. 요거 대리가 적용한다. 그래서 대리가 적용되는 것은 제3법상의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중에서 무슨 체거?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의사의 통지와 간염의 통지는 예외적으로 대리가 적용된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거. 원래 준법률행위는 적용 안 되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건 뭐, 무슨 체거 빨리? 의체거. 무슨 통성? 관통성. 요거 대리 적용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대리 종류. 임의 대리와 법정은 제목 가지고 공부하면 안에 내용 자꾸만 읽으면 못 따라옵니다. 제목. 임의 대리는 아까 몇 자? 내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대리된 사람을 무슨 대리? 법정 대리.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능동 대리는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대리인데,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합니까? 빨리. 대리인. 수동에서는, 수동 대리는 받아놓는 대리를 수동 대리라 하잖아, 그죠? 수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합니까? 빨리. 상대방. 그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오른쪽 갑니다. 그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유권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 즉 아까 무슨 행위가 있거나 빨리 수권행위가 있거나 법률 규정이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하는 걸 무슨 대리? 유권대리. 유권대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그 다음 무권대리는 무슨 행위도 없고 빨리 수권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해서 하는 걸 무슨 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원칙 본인은 뭐 책임지지 않는다. 무효. 근데 본인의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무슨 뭐해서 소급해서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대리권 밑에 갑니다. 대리권 발생 원인인데 제목 가지고 공부합니다. 안에 내용 자꾸만 읽으면 머리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제목 가지고. 자,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하면 발생합니까? 아까 넉자 법률 규정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임의대리는 밑에 나오죠. 무슨 행위? 수권행위. 그지? 무슨 행위? 수권행위. 하고.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그거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괜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게 막 머리에 자리 잡히면 설명해야지. 지금 하면 미쳐버립니다. 그럼 수권행위고. 자, 근데, 그러면 좋다. 요 대리권인데, 그지? 요 본인과 대리권인데, 아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수권행위인데, 수권행위 했는데, 요 대리인이 본인이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 안 들더라? 안 들더라. 그럴 때 어떻게? 그만해. 하면 되지. 뭐 해? 그만해.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 115페이지 4번 메뉴에 4번 찾습니까? 예. 그걸 뭐라 합니까? 수권 행위의 초래. 그래서 법률 관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권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합니다. 자, 그까지 지금 별로 시험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무슨 템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시스템. 시스템 알면 제목 금방금방 됩니다. 자, 그럼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인데, 그럼 대리권 범위는 제목 가지고 공부하면 제목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복잡할수록 제목 이해가 되는지 복잡할수록 막 책 읽으려고 노력하면은 시험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항상 여러분 저는 뭘 강조하냐 하면은 시험 문제가 나왔다. 뭐 내가 시험 문제 따라가면은 57.5점. 내가 따라가면은 몇 점? 57.5점이고 문제가 나왔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럼 항상 뭐 문제보다도 누가 먼저 가야 된다. 빨리.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내가 가는 방법은 뭘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더 빨리? 제목. 무슨 뭐? 제목. 제목을 100% 이해하면 그 안에 내용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자, 그럼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인데, 대리권의 범위. 그럼 자,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정 대리는 간단하게 뭐에서 대리인된 사람입니까? 빨리.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 규정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대로 하면 되지. 정해진 만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 알면은 간단하다.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빨리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대리는 뭐에서 대리된 사람입니까? 빨리 수권행위죠. 그럼 본인이 야 내 대신 해라. 수권행위에서 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다음 페이지 가서 116페이지 나가 중요합니다. 자 아까 했죠. 다시 지금 제목 뭐 했습니까? 제목. 그렇지. 대리권 범위인데 아까 대리권 범위인데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수권 행위. 처음에 본인이 권한을 수여할 때 정해줬으면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데 자 근데 본인이 무슨 행위를 하면서 빨리 수권 행위를 하면서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다. 다시 뭐를 정해주지 않았다?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다. 그럼 어떤 거 할 수 있냐? 그게 시험 문제다. 어떤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범위, 사람만 선임하고 뭐를 정해주지 않았다?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다. 어떤 거 할 수 있습니까? 빨리. 기본적인 거. 무슨적인 거? 기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돈을 맡겼으면, 예를 들면 돈을 맡겼다. 그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은행에 예금하거나 이런 게 기본적인 거.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서 보존, 제목. 무슨 행위? 보존행위. 이용계량. 의 관리행위라 하는데, 이용계량 가로에서 무슨 행위? 관리행위인데, 맨 밑에서 셋째 줄, 맨 밑에서 넷째 줄, 그러나 찾습니다. 찾습니까? 이용계량은 뭐, 대리의 목적 물건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줄칩니다.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머릿속에 뭐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거, 그치?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그치? 그러면 이제, 자, 그럼 고개 들고, 그럼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어떤 게 있노? 금방. 성질이 변하는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하려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냥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다. 어떤 거 할 수 있다? 보존, 이용, 계량의 무슨 행위? 관리행위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그러나 처분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관리행위는 할 수 없고 하려면 본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밑으로 내려와 117페이지 2번 대리권 제한 짱 중요.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됐습니까?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칠판을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여러분, 대리는 뭘 보고 공부한다, 빨리? 칠판인데, 제목. 제목이 중요하다. 제목을 가지고 자꾸 막 기억하려고 해야지, 내용을 가지고 하면 한 개도 기억 못 한다. 집에 가면 생각 안 난다. 뭐를 기억한다, 항상? 제목. 그치? 제목을 항상 포스트잇 해가 제목. 자,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그럼 지금 파트는 무슨 파트냐면 요 대리권 파트입니다. 아까 대리권의 발생은 4개.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률 규정.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뭐된 대로? 정해진 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본적인 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관리 행위. 그럼 성질이 변하는 행위와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하려면 본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그치?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지금 대리권과 관계 있는 거 전부 다 하고 있다, 예? 자, 대리권 제한은, 요거는 하면 안 된다. 무슨 계약과?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금지. 그지?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금지. 그지? 금지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걸 자기 계약이라고 하냐면, 설명할 때, 자, 요 칠판 본다고 책 보면 안 된다, 지금.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이 법률행위 하려고 한다, 예? 갑과 을이 법률행위 하려고 하는데, 자, 을이 자기가 당사자이면서, 갑의 뭐로서? 갑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그러면, 을이 자기가 무슨 방이면서? 상대방이면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하면은 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갑의 대리인으로서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갑의 누구?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다시 을이 자기가 당사하면 갑의 대리인으로서 한다. 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갑의 대리인으로서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그지? 이걸 무슨 계약이라 한다? 자기 계약. 왜? 갑에게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그럼 요거는 또 뭐냐면, 그럼 요거를 다시 설명하면은,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처분해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을에게 뭐, 조금 뭐 해라? 팔아라. 하고 했는데, 을이 자기가 갑의 뭐이면서? 대리인이면서, 을이, 자기가 을이, 갑의 대리인이면서, 을이, 을 자신이 뭐로서? 매수인으로서. 을이 갑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매도하면서 을이 자신이 또 뭐로서? 매수인으로서. 이걸 무슨 계약이란다? 자기 계약이란다. 그럼 왜 이거 못하게 하노? 그럼 가격을 높게 책정하겠습니까? 낮게 책정하겠습니까? 낮게. 그럼 본인에게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그래서 금지한다. 이걸 무슨 계약이란다? 자기 계약. 그 다음에 또 요 갑과 을이 있는데 요 대리인이 요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양쪽 다 대리하는 걸 이걸 무슨 대리? 쌍방 대리. 쌍방 대리하면 어느 한쪽에 분명히 뭐가 발생한다? 빨리 손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예.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금지하는데, 그건 이제 법률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앞과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데, 금지하는 이유가 이해관계가 무슨 관계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만약에, 자, 그러면 원칙은 항상 법은 규칙이 나올 때는 항상 뭐가 있노?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그지? 두 개 다 예외야 시험에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자,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어떻게 한다? 금지. 금지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뭐 하는 경우가 있다? 허용. 뭐 하는 경우가 있다? 허용. 뭐 하는 경우가 있다? 허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1번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와 두 번째, 본인이 미리 본인의 뭐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등기행위, 네 번째 채무이행. 시험 문제 잘 내겠죠? 네 개니까, 그지? 요 네 개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어떻게 한다? 허용합니다. 자, 그럼 요거 설명합니다.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는 경우, 상반,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러분, 어린이날 보통 뭐, 이렇게 어린이 중에서 재산 많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하면 뭐, 누구를 이야기하노? 초등학교 13세 미만자를 어린이라 하잖아, 그지? 그럼 어린이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0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년에, 아, 올해, 그지? 아직 안 넘어왔으면 올해에 그 어린이날 발표했는데, 100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몇 명이냐면 90명이 넘답니다. 몇 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억. 그럼 어린이가 벌었겠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받았겠습니까? 받았지, 정여, 그지? 맞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그럼 자, 요게, 그 보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몇 개월이 됐습니까? 3개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여를 합니다. 아버지가 당사자죠. 아버지는 뭐, 정여자고, 아들은 무슨 자입니까? 수정자잖아, 그지? 근데 아들이 지금 태어난 지 몇 개월이 됐기 때문에, 3개월이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버지가 정여자면서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수정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계약입니까? 빨리. 자기 계약이잖아요. 무슨 계약? 자기. 아버지가 상대방이면서, 아버지가 뭐이면서? 상대방이면서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다시 받는다. 여기서 본인은 누굽니까? 아들이 있잖아요, 그지? 아들에게 유리불리.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을 정려합니다. 아들 이름으로 정려합니다. 아들이 수정자인데 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받습니다. 받아놓습니다. 대신. 단지 이름만 누구 이름으로? 아들, 그지? 그 아들에게, 자기 계약이죠. 아버지가 정여자면서 다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수정하잖아요. 그럼 요 기준은 누굽니까? 아들이죠. 아들에게 유리불리. 얼마 받았습니까? 15. 한데 아버지가 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들에게 유리불리, 여기 누가 기준? 빨리. 아들에게 유리불리. 그럼 이거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기 때문에,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기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나온다 요거. 이 자기계약이잖아. 아버지가 정여자면서 수정자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받는데, 이거는 요거는 이해관계가 상반됩니까? 본인에게 유리합니까?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나온다. 이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는 경우, 상반되지 않는 거. 그다음 미리 본인의 뭐가 있는 경우? 동의. 그러면 이런 자기계약 못하게 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다 하면 법이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등기행위.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팔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게 원칙이다.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게 원칙이다 말이지. 되겠습니까? 자,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했습니다. 다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난 뒤에,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뭐하러 갑시다? 등기하러 갑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뭐하러 갑시다? 등기하러 갑시다 했단 말이지. 등기하러 갑시다 하니까 매도인이 나 챙길 것 다 챙겨서, 원래 같이 가야 되거든. 그럼 내 챙길 것 다 챙겨서니까 내 등기필증 주고 위임장 주고 서류 주고 다 줄 테니까 가서 너가 너 이름으로 해. 우리 자기가 매수인이면서 또 각 매도인을 뭐로서? 매도인을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계약이다? 빨리. 자기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적으로 함께 가서 해야 된다.
근데 뭐 받아가지고 서류 가지고 자기가 매수인이면서 당사자면서 또 뭐로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 계약? 자기 계약. 그 다음에 또 요 갑과 을이, 그럼 매수인이 자기가 서류를 받아서 가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 되는데 나는 막 법률적 지식도 없고 나는 등기소 가서 또 뭐 서류 빠졌다 이러면 귀찮아. 그럼 누구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깁니까? 법무사에게 맡기잖아요. 각각 따로 맡기지 않고 몇 사람에게 맡깁니까? 빨리 한 사람. 이걸 무슨 대리? 쌍방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나온다 요거 등기행위. 자, 그 다음에 채무는 돈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빨리 갚아야지, 그지? 그럼 요 네 개는 허용합니다. 자, 근데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채무행은 원칙은 허용합니다. 채무행은 원칙은 뭐합니까? 허용합니다. 채무행은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허용합니다. 근데 단 채무행 중에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채무이행 중에서 됐습니까? 이해관계가 무슨 관계가? 이행관계가 뭐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몇 개? 여섯 개. 몇 개? 여섯 개. 요거는 금지한다 이거야. 자기 계약과 상반되리 금지한다. 짱 중요 시험 잘 출제한다. 몇 개? 여섯 개. 어떤 거냐 하면은 1. 대물변제. 2. 기한 미도래 채무이행. 3.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4.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다섯 번째, 선택 채무이행. 여섯 번째, 무슨 게? 경계. 그러면 이 경계 뜻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뭐? 계약. 요거는 뭐, 그럼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돈 500만원 빌리고 계약서 써줬다. 얼마 빌리고? 500만원. 그러면 돈이 300이 더 필요합니다. 한 6개월 좀 지나서. 야, 300 더 빌려주면 내 500만원 계약서 찢어버리고, 500만원 계약서 뭐하고? 찢어버리고, 어떻게? 800만원짜리 적어줄게. 이걸 무슨 게? 경계라고 한다. 예? 그럼 500만원 채무는 뭐 시키고? 소멸시키고 새로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합의. 아까 500만원 계약서 찢어버리고 얼마짜리 적어줄게? 빨리 800만원 하는 거. 그건 무슨 계라는 말 쓴다? 경계. 무슨 게? 경계. 그지? 요 여섯 개는 자기계약, 채무이행은 원칙은 허용하는데, 다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금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이거 규칙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 네 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허용. 그럼 채무이행은 허용하는데 채무이행 중에서 또 요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 그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다시, 자기약과 쌍방대리 원칙 뭐 한다? 빨리. 금지. 무슨 지? 금지. 근데 요 네 개는 자기약과 쌍방대리를 뭐 한다? 허용. 되겠습니까? 근데 그럼 채무이행은 허용하는데 원칙, 또 채무이행 중에서 상반될 요 여섯 개는 다시 자기계약과 상반되려 어떻게 한다? 금지. 이렇게 3단계로 꼭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대리권 제한은, 대리권 제한 나오면 자기계약과 무슨 대리 나와야 된다? 빨리 쌍방대리. 자기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대리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요 대리권 제한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여러분 그죠? 만약에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 그 대리인이 꼭 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할 때, 요 대리행위 할 때는 무슨 께? 무슨 께? 함께. 무슨 께? 함께.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무슨 자? 각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필요 없고 결과만 기억한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책임지는 본인에게 효과 결과 무슨 자?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한다. 이게 무슨 자 대리? 각자 대리를 무슨 책으로 한다? 원칙.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하면 무슨 자 대리 나와야 된다? 각자 대리. 그치? 단 여기서 또 있죠. 예. 항상 법과목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그래서 미친다. 단 무슨 권은 친권은 무슨 동 공동 대리입니다.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하면 무슨 자 대리가 나와야 된다. 빨리 각자 대리. 무슨 자 대리? 각자 대리. 근데 무슨 권은 친권은 무슨 동 공동. 그래서 여러분 자기 대리권 제한 나오면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나와야지? 쌍방 대리. 그지? 원칙 금지.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허용하는 거 몇 개? 네 개. 그러면 채무이행은 허용하지만 채무이행 중에서 상반된 가능성이 있는 거 몇 개?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또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어떻게 한다? 금지.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하면 무슨 자 대리 나와야 된다? 각자. 본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진다? 각자 진다. 그지? 근데 단 친권은 무슨 동이다? 공동.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그래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와 여러 명이 있을 때 각자인데, 그럼 이런 대리권 제한을 무슨 반? 윗반. 그럼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하면 아는데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무효다. 그럼 여러분, 요 나중에, 다음에 하겠지만, 요 오리지널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근데 무슨 대리 무효는 아까, 무권 대리 무효는 아까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에 근거 없다. 본인 책임지지 않는다. 무효. 근데 아까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오리지널 무효하고 무권 대리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시 오리지널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대리 무효는 무권 대리는 무효지만 본인은 뭐가 있으면 빨리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그 자체가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뭐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무권 대리 무효는 무효지만 뭐가 될 수 있다? 빨리 뭐가 될 수 있다? 유효. 그치. 되겠습니까? 요거. 거기에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거기에 117, 118, 119에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로 간다? 120페이지로 가는데 120페이지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대리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요 민법에 규정이 없다. 어디에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규정이 없다. 자, 요거는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내는데 작년에 올해 안 나왔습니다. 그럼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규정이 없고 뭐가? 판례가 인정한다. 민법에 규정이 없고 뭐가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하는데 누가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하는데 요 민법 몇 조? 제107조의 예외 이론을 적용한다. 민법 107조 또는 107조 예외 이론. 여러분 107조 비진이죠.
첫 번째 무슨 진이? 비진이. 비진이다. 뭐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그래서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했죠, 그제? 예. 그거.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럼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했죠.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까 넉자 무슨 행위가 있거나 수권 행위 또는 뭐 법률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본인 뭐진다 빨리 책임진다 그지? 그럼 요 본인은 수권 행위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유효 무효 빨리 유효 그렇지? 유효. 근데 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 행위도 했습니다. 그럼 자 형식적으로 아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유효죠. 본인의 효과 기소하잖아요. 근데 아까 판단 결정 누가 안 됐습니까? 누가 안 됐습니까?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요 대리인이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리인이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 됩니까? 빨리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 본인. 근데 누구 이걸 위해서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걸 뭐 무슨 행위라 했습니까? 저번에 할 때 103조 대리인이 무슨 행위 배맹이 한 경우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대리인 자기 이걸 위하여가 나오거나 대리인이 배맹이 그 다음에 뭐 대리인이 뭐 한 경우 횡령한 경우는 무슨 권 남용이다? 대리권 남용. 그럼 원칙은 유효 무효 아까 유효인데 그럼 요렇게 배맹이 하는 것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다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무효. 누구에서 결정한다? 107조 이론 적용한 데 있잖아 그지? 그럼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있었잖아요. 유효 무효 유효 유효 무효 유효 와 수권행위 있으니까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보이는 거 수권행위 있었다 없었다 빨리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있으면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이렇게 무슨 행위 하거나 배맹이 하거나 횡령한 거를 무슨 방이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대리권 남용. 그러면 이제 예 든다. 예. 예를 기억해야 된다. 예. 자 본인이 요 자 본인 부동산을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은행에 가서 뭐로 제공하고 담보로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빨리 팔아버렸다 하면 안 된다. 팔아버렸다 하면 나중에 하는데 126조 표현대리가 된단 말이지.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자 잘 봐라.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오라 했더니 시키는 대로 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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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다 했다 어디 갔다 은행에 갔다 대출 받았다 안 받았다 빨리 받았다. 근데 본인에게 주지 않고 대리인이 무슨 꺽 꿀꺽 했습니다. 무슨 꺽 꿀꺽. 그럼 지금 상대방 은행이잖아요 그지? 은행은 누구한테 빨리 본인에게 돈 갚아라 대출한 거 갚아라 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지만 그 사람이 아직 나한테 돈 안 주고 대리인이 꿀꺽했기 때문에 난 돈 못 갚아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없다 그렇지. 그래서 원칙 유효 무효 빨리 유효. 원칙 유효 무효 유효. 왜 수권행이 있었기 때문에 유효 무효 유효. 그러나 무슨 꺽 요 무슨 꺽 꿀꺽 배맹이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다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걸 본인이 입증하면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고.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느낌 가지고 하면 57.5점 받는다.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법과목은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근데 만약에 아까 좀 뭐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은행에 갔다 대출 받았다 무슨 거 꿀거 했다 누가 모르고 있다 빨리 누가 모르고 있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가 갚아야 본인이 갚아야. 그러나 꿀꺽하는 걸 누가 알았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하면은 본인이 입증하면은 책임지지 않는다 다
다음에 이제 연습시킵니다. 시험 만약에 내일 치면 오늘. 그래서 요 대린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배맹이 횡령 요런 단어가 들어있다. 요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슨 권 남용이다. 빨리 대리권 남용. 이거 몇 조 적용한다. 빨리 107조. 뭐 107조 적용한다 해도 되고 107조 예외 이론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래서 대리권 남용 나오면 몇 조가 나와야지? 몇 조? 107조. 여러분 103조 하면 우리 저번에 700? 빨리 746조 그죠? 무슨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 그지? 맞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103조 하면 몇 조? 746조 불법 원인급여 되겠습니까? 예, 그거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것처럼 여기 대리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빨리 대리권 남용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빨리 몇 조? 107. 무슨 진위? 비진위. 무슨 진위? 비진위 되겠습니까? 예. 다시 103조 하면 몇 조가 나와야 빨리 746조 불법원 인급여 대리권 남용 나오면 몇 조 나와야지? 107조 무슨 진위? 비진위. 비진위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121페이지 갑니다. 무슨 건 소멸이 있습니까? 빨리 대리권 소멸. 자, 대리권 소멸 어떻게 하면 소멸합니까? 고개 들고. 이미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본인이 대리인에게 그만해. 그걸 뭐란다? 수권행위 철회.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요? 그만해. 그걸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입니까? 법률 규정은 뭐? 삭제, 폐지, 박탈. 다시, 이미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고 빨리 수권행위 철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의 무슨 죄? 삭제, 폐지, 박탈. 맞습니까? 예. 자, 근데 그 121페이지 맨 밑에 그럼 공통입니다. 그거 잘 냅니다. 공통 몇 개? 네 개. 본인은 뭐? 사망. 대리는 뭐? 사망. 대리는 뭐? 파산. 성년 후견개시. 그래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이랍니다. 다시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 네 개밖에 없다. 그거, 그런 사유가 있으면 대리권은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핵심 단어가, 그 제목 대라. 공통 소멸 사유. 요건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요런 네 개 중에 한 개가 있으면 무조건 대리권은 뭐 한다? 소멸한.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그럼 무슨 통이 핵심이고? 공통. 본인의 뭐 사망, 대리는 뭐 사망, 대리는 뭐 파산, 대리는 성년 후. 그럼 한정치산, 한정 후견개시는 본인이든 대리이든 한정 후견개시가 됐다.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다시 한정 후견개시는 다시 뭐 한정 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공통 네 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거 잘 냅니다. 그 128조 임의 대리의 종료. 이건 특이한 소멸 사유. 특이한 소멸 사유는 아까 뭐 그 둘째 줄 무슨 행위 철회? 수권 행위 철회. 법조문 보고 있죠. 법조문 무슨 행위 철회? 수권 행위 철회하고 그럼 첫째 줄 법률 관계의 종료. 그 두 개 무슨 관계의 종료? 법률 관계의 종료와 무슨 행위의 철회? 수권행위의 철회.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출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슨 권 소멸? 대리권. 다시 대리권 소멸. 어떻게 하면 소멸합니까? 임의 대리는 특이한 소멸 사유는 두 개. 아까 무슨 행위 고만해 하는 거 무슨 행위의 철회? 수권행위 철회. 그 다음 뭐 법률관계 종료. 법정 대리는 뭐 없애면 된다? 뭐 법률 뭐 규정의 뭐 삭제, 폐지, 박탈. 자, 공통 몇 개? 네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그럼 딱 넘어. 다음 중 공통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본인부터 찾는다. 본인 사망 외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한다 마이.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하는 거 되겠습니까? 대리는 뭐 사망, 파산, 성년 후견개시. 그러면 본인이든 대리든 한정 후견개시는 소멸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행위? 대리행위.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